물벌들이 독침을 가진 이유. 때는 마인크래프트 1.15 업데이트. 물벌들이 생겨나야 되며 이들은 벌집을 중지에 섞으며 숲이나 언덕이나 평원에 있는 나무에 살았답니다. 꿀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꽃 저 꽃 날아다니며 꿀을 모으며 삽니다. 꿀은 달고 좋은 향기가 나는 맛있는 것이어서 유저들은 물론 수많은 몹들도 꿀을 탐냈으며 그중 징징이 계열의 몹들 중엔 주민, 우민, 마녀들이 꿀을 좋아했습니다. 이들은 꿀벌들이 모아놓은 꿀을 무자비하게 잡아서 훔쳐갔으며 꿀이 없어지자 꿀벌들은 매우 화가 났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어우 열받아. 어떻게든지 도둑놈들 조져버려야 돼. 조져버릴 거야. 꿀벌들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때 대표벌 한 마리 나섰는데, 여러분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장도신도 짓게 요청해서 아주 무서운 짐을 달라 하자고요. 그럼 누구도 꿀을 털지 못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엽소. 이때까지만 해도 마인크래프트의 꿀벌들은 침이 없었기 때문이죠. 좋아, 모두 놓친 게 부탁하러 가자. 와. 그리하여 꿀벌들은 노치를 찾아갑니다. 노치는 마인크래프트의 운영자이자 이 내용에선 창조신으로 볼만합니다. 노치, 부디 저희의 독침을 따라주시오. 부탁입니다. 뭐라고? 독침을? 찔리는 쪽은 모두 독에 걸리거나 죽지 않느냐? 조심하십니다. 저희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꿀을 도둑 맞는 것이야 너희들 입장에선 화가 많은 것이니 이해한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죽일 순 없다. 목숨은 누구나 소중하단다. 목숨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니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여라. 안 됐다고요. 저희가 일어나고 결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꿀을 뺏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놓치시는 한섭씨 꿀벌들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그러면서 꿀벌들에게 침을 달아줍니다. 반드시 꿀을 지킬 때만 침을 쓰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대신 유저들이나 징징이들에게 어느 정도는 꿀을 나눠주거라. 예. 꿀벌들은 이제 다른 몹들이나 유저들에겐 적대적으로 변하여 꿀을 안전하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꿀을 가져간 유저들이나 징징이들은 꿀벌들이 침을 쓰면 깜짝 놀라 헐레벌떡 도주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꿀벌들은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닭, 양, 돼지, 얼룩소 등등 주변의 동물들이나 그늘에 머물려는 좀비, 스켈레톤, 엔더맨, 심지어는 폭발스러운 녀석인 크리퍼까지도 공격당하고 밤에 생성된 거미들도 벌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가리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침을 쏘게 되고 이에 화가 난 유저들과 주민들이 노치신께 몰려가서 크게 외쳤습니다. 노치님, 꿀벌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해서 우린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시오. 노치신은
그런 꿀벌들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감히 꿀을 지킨다면서 다른 목들과 유저들을 공격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너희 녹침은 헐 한 놈당 하나씩이지. 너희가 침을 쏘면 몇이하냐 침이 빠지고 50, 60초 후유증으로 죽게 해주마. 1972년 11월 21일 이로써 모든 꿀벌들은 마인크래프트에서도 당연히 침을 쏘는 족족 다 죽게 되었다 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명이 한 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존재를 가지고 태어나죠. 네, 그래서 노치도 꿀벌들에게 독침을 가지게 해주고도 그만한 대가에 치워준 것이겠죠. 시청자 여러분도 나쁜 소원을 빌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겠군요. 이상입니다.